남현수의 오후의 휴식 전화 사연 이어집니다. 여보세요? 여자의 육감이란 게 있잖아요. 네, 육감 있죠. 아, 딱 걸렸잖아요. 한 학년 어린이집이랑 손잡고 뽀뽀하는 거. 야, 같은 학교인데? 아우, 걔 완전 개념 없다. 완전 개념 없다니까요, 진짜? 아, 오래 살다 보니까. 아. 이한나 씨, 지금 어느 학교 다니세요? 응암초등학교요. 누가 보이와 보랑보랑 나가듯이 여중생들이 아라 심하 네, 남해수의 오유씨입니다. 네, 아무튼 뭐 저는 그래요. 남자는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전화는요. 네, 이분이 전화를 주셨네요. 저희 게시판 최고 인기 사연의 주인공이시죠. 이 시대의 당당한 미혼모 황정남 씨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황정남 씨? 피디님. 어, 다 됐어? 여보세요? 네. 네, 정남 씨 안녕하세요. 네. 예, 정남 씨. 아, 정말 반갑습니다. 전화는 처음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어디 가시나 봐요? 아빠 만나러 갑니다. 네, 드디어 가시네요. 정말 생각 잘하셨습니다. 그런가요? 물론이죠, 정남씨. 사연 보내신 3개월 동안 제가 한결같이 말씀을 드렸었죠. 아버지 꼭 찾아가시라고요.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알게 된 이상 가셔야죠. 정말 갑니다. 가야죠, 당연히. 정남씨, 아버지 만나면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뭐 해드릴까요? 네? 남자 혼자 살면 밥이죠, 밥. 하루 세 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딱 이렇게 아침밥이 차려져 있고, 이야. 꼭 차려드리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정남 씨는 아버지 만나면 뭐 바라는 거 없나요? 노래 부르고 싶습니다. 노래요? 가수가 되고 싶으시단 말씀이신가요? 오, 정남 씨 노래 좀 하시는구나. 네, 좀 합니다. 야, 그럼 또 우리가 여기서 정남 씨 노래를 한번 정대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조금 힘들겠죠. 됐다. 정남 씨, 저희 프로에 노래 경연 있는 거 아시죠? 보이는 라디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꼭 한번 참석하세요. 가을 왕중왕전에서 우승하시면 그 가수의 꿈도 키울 수 있게 저희가 전폭적인 지원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꼭 한번 참여하십시오. 네. 네. 자, 그러면 정남 씨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께 한마디. 저희 애가 몽유병이 좀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끝입니다. 예, 뭐, 아니 뭐 애기들은 뭐 조금씩 다 몽유병 있으니까요. 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예,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참 꿈을 키울 나이에 아이를 키운 22살의 정남씨. 이제 따님의 그 꿈까지 포근히 안아주실 아버지,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자. 남현수 오후의 휴식은 정남씨 가족에게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가랜다고 갔다. 야, 이게 어떡하니 저 아저씨. 어? 완전 자식의 손자까지. 야, 정말 이게 날벼락이란 이런 것일까? 선배들 조심해요. 언제 찾아올지 몰라. 에이씨. 야, 나 프로야, 프로. 나 오늘 무슨 날? CF 찍는 날. 빙고! 오케이. 야, 잘했어. 잘 나왔어? 아이, 저런 콧물들이랑 말고, 응? 아, 좀 있잖아, 뭐 그런 거. 아유, 그런 거 뭐여. 응, 김준영이. 그 비디오 터진 거 어떻게 됐니? 아니, 지랄 났죠. 전속 잘리고 위약금 꼴고, 준영이 잠수 타고. 그래, 걔 너무 많이 해먹었어. 그럼 튀어난 거네. 걔 전속하던 거. 봉필충 응? 기자. 그 인간 이번에 아주 제대로 까발렸더만. 걔 원래 그게 전문이야. 아우, 하이에나 같은 새끼고. 야, 그럼 튀어난 거지? 응?
맞겠죠. 그 자식 아까 보이던데? 네, 갑니다. 아이고, 즐겁네. 아유, 봉 기자님. 아, 여기는 어쩐 일로? 아, 저기 옆 세트장에서 냄새가 나서. 아니, 냄새. 아니, 결혼 날짜 잡으셨다며? 어, 가을에. 올 거지? 가야지. 아주 그나저나 그 특종 하나 하셨어. 김준영이. 나 이러다가 준영이한테 쳐맞는 거 아닌가 몰라. 기자가 진실을 추구하다 보면 가끔 뭐 쳐맞을 때도 있고 뭐 그런. 아이, 그리고 뭐 걔가 맨날 여자 밝혀 부르다 그런 거지 뭘. 그런 거 보면 자기는 참 소문났나. 잘 숨겨. 아, 내가 뭘 숨기긴 뭘 숨겨. 나도 스캔들 좀 만들어주라. 신문 일면에 한번 나와보게. 사건은 지난 일요일 저녁 김준영 씨와 아, 넌 어쩜 화면도 이렇게 섹시한 게. 아, 아이 그럼 지금 보고 있지. 경비한테는 조카 온다고 얘기해놨어. 널 노예로 만들고 싶어. 뭐예요? 맞죠? 뭐래요? 라면수 오후에 휴식? 아닌데요? 집을 잘못 찾아오셨나 본데. 저 정남인데요? 누구요? 정남이요, 황정남. 근데요? 라디오에 사연 보냈던 미혼모. 아! 황정남 씨! 아니, 아빠 못 만났구나. 아니, 여긴 어쩐 일로? 황보경이 우리 엄마인데. 근데요? 모르세요? 알아야 돼요? 아실 텐데. 모를 거려? 남현수 씨 중3 때. 옆집 살던 누나. 5살 많고. 남현수 씨 첫 경험. 나는 이분이 꼭 내 딸 같아. 황정남 씨 사연. 저도 어릴 적에 외갓집이 그쪽이었는데. 다음 때 정도. 아니, 이거 우리 아버지 나이가 중학교 3학년이시라고요? 정말 당당하시네. 누가 아는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랬다가 뭐 하더라고요. 아는 친구가. 아버지는 꼭 찾아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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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려,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 야, 잠깐만! 앉아! 앉아! 할아버지! 오지마! 야! 야! 나갈 수 없어! 할아버지! 앉아봐! 앉아봐! 잠깐!
잘 들어. 오래 안 걸려. 그냥 조용히만. 나오지 말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알았죠? 얘 지금 쉬어야 되는데. 화재 싸! 제발. 네. 저기 있잖아, 오늘. 오늘 나 그냥 확 흐트러져 버릴까? 오빠 체취 정말 무너진다. 계속 이렇게 세워놓을 거야? 로봇 청소기? 욕조, 물 받는 소리. 대놓고 나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닌 거. 나한테 중요한 한 말 있다. 말해. 헤어지자. 자, 잘 들어요. 내가 천천히 말할 테니까. 난 빠른 게 좋은데. 하세요. 그래. 자, 지금 상황을 냉철하게 살펴보자면 아가씨가 지금 애엄마인데. 그래, 애엄마가. 여튼 지금 이건 아니죠. 에? 그래, 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사연을 오래 보내다 보니까 내가 편해서 친구 같고, 오빠 같고, 삼촌 같고. 아버지고. 그건 아니고. 아니, 내가 지금 어떻게 당신만한 딸이 있나, 어? 그래, 복영이 누나. 아, 그 누나 그렇게 된 거는 슬퍼. 아, 너무 슬픈 일이야. 나 아까 저기 가서 엉엉 울다 왔거든요, 어? 그런데 내가 그 누나랑 내가 딱 한 번 내가, 어? 내 생생해. 내가 다 기억해, 그거. 아이, 나 아니야. 나 어려서 조준도 잘 못했다고. 조준 잘했어요. 아니, 중3짜리가 뭔 재주로 애를 만들어. 전 고1 때. 에이, 진짜. 너 누군데? 황유정입니다. 너 말고. 아가씨, 아가씨 지금 이러는 거 이거 범법행위야. 무단 침입, 3년 이하 징역이나 500 이하 벌금. 감옥 가고 싶어? 진짜 가요? 오지도 말았어야죠. 얘 잘 시간인데? 저도 잘 시간입니다. 차도 끊겼는데. 건강하세요. 영화배우 김준영 비디오 파문? 끝났네, 끝났어. 어쩌다 글쎄. 사우장 해주세요.
많아요. 적당히 드세요. 저기 내가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가씨 내 딸 아니야. 아가씨 아니라니까? 당신 황씨잖아. 난 암씨인데? 엄마 성 따서 황씨죠. 황보경, 황정남, 황기동. 뭐 닮은 데가 없잖아. 어? 봐봐. 대근 쌍꺼풀. 난 웃을 때 눈 안 보이잖아. 입술! 입술 완전 다르네, 입술! 완전 다행이죠. 유전자 검사해? 피가 제일 확실하대요. 딸 아니면? 김연유. 경찰서 간다. 한편 비디오의 주인공인 영화배우 김준... 아니 뭐 밑도 끝도 없이 딸이라고 쳐들어! 완전 이거... 이런 게 진짜 사연감이거든, 어? 내가 너 한 큐 안다고 그랬지, 어? 나 진짜 믿을 인간 형밖에 없어. 개집에서도 이런 걸 다 하네요. 아가씨, 여긴 개집이 아니고. 아, 개병원. 멘트가 아주 참신한데 느낌이 아주 후지고 좋아. 야, 이거 꼭 검사해봐야지 알겠냐? 혀끝에서 팍팍팍 느낌이 오잖아. 나 남현수 딸이라고. 부끄럽고. 어? 결과 언제 나와? 열흘. 아저씨, 옛날에 드럼 치셨죠? 어, 그거? 접대 진짜 멋있었는데. 뭐, 지금도 멋있으시네. 아휴. 근데 무슨 노래할 때가 이렇게 멋있었는데? 너 저거 알아? 나 기억해? 야, 야, 딸내미 이쁘다, 야! 너 이름이 뭐야? 한기동입니다! 야, 기동 일로 와! 사탕고! 뭐 먹을까? 오렌지? 청포도? 어? 이름이 너무 많이 빨리 갈 수 없어. 자식 맞네. 100%다야. 전에 살던 데다가 집 얻자. 어? 애들은 친환경적으로 살아야 돼. 너 지금 긁었지? 너 긁었잖아 지금. 야 이거 아토피야. 이거 죽어. 이거 막 간지러워가지고 긁다가 나중에 죽는다니까. 야 빨리 시골 가서 살아야 돼. 여기는 공기 진짜 안 좋지. 막 차들 막 쌩쌩 다니지. 밖에 나가면 애들 막 치워가지고 막 팔다리 부러지고 막 날아다녀. 야 밖에만 나가봐. 어,
반지. 그동안 힘들었지? 혼자 애 키우느라. 뭐 그렇죠. 사실 너희 엄만 내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다. 우린 너무 사랑했지만 사랑하기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 너희 엄마 복영이 누난 그래서 널 감췄던 거야. 사랑하는 남자의 앞길에 방해가 될까봐. 차라리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미안하다. 나 노래 잘해요. 음식 그런 거 국산을 선호해요. 어렸을 때 그럴 때는 내가 반항을 안 했어. 임신을 했지. 보다시피 내가 좀 귀여운 스타일이잖아요. 아, 예. 나 갈 거야. 나 갈 거예요. 붙잡지 마. 난 네 의견을 존중한다. 아버지도 한잔해. 회의가 있었어. 어제 약속 기억 다 나시죠? 어, 나. 여튼 연말까지 잘해봐요. 거 금방 간다니까. 그래서 이따가 다음 주 출연자들 모이고? 네, 5시까지요. 출연자 체크 한 번 해줘요. 네. 노래 죽이는 애 때문에? 야, 걔 완전 가수더라. 선배 보셔야죠. 이름이... 오, 제이? 그런 건 댁들이 알아서들 좀 하세요, 좀. 아, 그리고 미혼모 황정남이 걔 사연 안 올라오냐고 게시판에 아주 난리네. 청취율도 좀 떨어지고. 야, 그거 뭐 걔 사연 안 왔다고 청취율이 자빠지나? 왜 안 그래요? 그걸로 쟤네 좀 봤지. 저번에 국장님도 한 말씀 하시던데. 아, 참. 아, 언제부터 그렇게 신경을 쓰셨대? 아, 그러면 자기가 DJ를 하든가. 그 방법이 있었네. 어? 어이, DJ 아저씨. 광고하다가
광고 하나 찍더니 라디오 재미없지. 아이, 제가 무슨. 야, 너 아직 얘기 안 해줬냐? 걔 사연 소개하는 날 청취율 확 올라간 거 알아 몰라? 그래서 말입니다, 국장님. 앉아서 기다리지만 말고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제 친구 중에 사람 잘 찾는 애 있거든요. 허동구라고. 응. 이참에 직접 찾아서 스튜디오로 한번 데려오는 거죠. 걔 아빠까지 같이 해서. 괜찮아, 괜찮아. 애들이 사람 찾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수배자도 아닌데. 맞아. 괜찮네. 데려와서 방송하는 거. 뭐 바로 추진할까요? 그럼 제가 연락을 해서. 연락은 뭘? 아니, 그 원래 사연은 사연일 때 그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에? 신비감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아니 그리고 뭐 데려와서 방송하고 나면 어? 이게 다 다음이 없잖아. 에? 그죠? 그렇잖아. 어? 사연 안 보네? 라디오. 아, 사연 안 보내냐고. 내가 언제 쪼잔하게 응 그랬냐고. 카드도로 뺏어갔잖아요, 지사하게. 야, 내 카드 내가 가져간 게 그게 뭐가 지사한 거. 지사한 거라고 하는 거라니까. 야, 지사한 건 그렇게 지사한 게 아니지. 아니, 내 카드를 내가 가져간. 아, 가져가... 지워. 지금 지운다. 왜 다 지웠네. 당연히 다 지워야지, 그러면. 쓸게 없다, 쓸게 없어. 아우, 야, 답답해. 아, 미켜봐, 미켜봐. 아니, 사연을 그렇게 쓰면은 느낌이 다르잖아, 느낌이. 자상한 아버지는 응? 선뜻 카드까지 내주시면서 이러셨습니다. 그까지 카드값이 대수냐? 너희가 원한다면 깡도 해주마. 호탕하게 웃으셨죠. 염치 없이 민폐만 끼쳤던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루빨리 독립해서 더 이상 아버지를 괴롭히지 않으리라. 괜찮을까? 아이고 내 새끼. 지랄을 하네. 네? 보내겠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찾으신다면 절대 그러지 말아주세요. 사연은 사연일 때 아름다운 것이랍니다. 빨래. 정말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철없고 시끄러운 우리 아이는 집안이 떠나가라 TV를 켜놓고 쇼파는 혼자 다 차지한답니다. 언제나 양보만 하시는 아 아버지. 희생과 헌신. 저희 아버지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요? 물떠와. 그럼 저는 데려가본 적도 없을 텐데. 개뿔. 오리배도 못 타봤구만. 백화점에서 백화점에서 가면 될 거 아니야, 가면. 네, 명품으로 도배를 시켜주셨다니 아버지가 참 무리를 하셨겠네요. 황정남 씨 사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탄력 받아서요. 잠시 후 3부에서는 보이는 라디오죠. 네,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예선에서 올라오신 네 팀의 주 장원 후보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셨습니까? 저기 이제 안에 이동할게요. 네. 기다려 보면서 안으로 들어가실게요. 저희 조금만 빨리빨리 좀 줄게요. 예, 시간 부족해가지고요. 예, 감사합니다. 어, 저기 난데? 여봐. 왼쪽? 아, 불렀다. 예. 아이, 뭐래? 아, 왜요? 아, 왜일까? 아이, 그 저기 이따 저녁 때 뭐 땡겨? 네가 골라 사가게. 나 고기. 초밥 먹어, 초밥. 나 고기 땡기는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선배,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저희가 그 보이는 라디오를 자, 아, 자 다섯 분의 우리 도전자 여러분들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야 거의 뭐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뭐 물론 네티즌의 그 투표로 결정이 나겠지만 이건 뭐 자 아 이제 모든 참가자분들 만나보셨는데요. 어 한 분 더 계시는데요. 황재인 씨. 예 안녕하세요. 성함이 참 독특하시네요. 그 존 뭐 재인 할 때 그 재인인가요? 건날 재 어질인. 어질게 살라고 어머니가 지어주셨습니다. 예, 제발 좀 어질게 사시길 바라겠고요. 네, 빨리 무대로 나 올라가 주세요. 자, 전 국민이 지켜보는 보이는 라디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노래는 최용준 씨의 아마도 그건 아, 이게 의상 아, 이게 옛날 노래라 옛날 컨셉으로 어쩐지 자, 하세요. 시작! 긴장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안타깝게도 다음 기회에 나가지 말자. 나갈 건데요? 내가 많이 잘못했다. 나가지 말자. 내가 조금 잘못한 걸로 하고. 왜? 왜? 왜 하필 우리 방송이냐고. 꼭 한번 참가해달라면서요. 아 그래 그래 인정. 응? 그래 요즘 다 네 덕이야. 네 덕에 청취율도 올라가고 아프다 그러자. 어? 오 맹장! 맹장 터졌다고. 맹장은 재작년에 터졌는데. 너 씨 너 할 말 미리 다 연습해놓지, 어? 아주 한마디를 안 꺾여. 너 애까지 있는 애가 애 육아에 애를 써야지. 노래나 부르러 다닌다고 말이야. 너 성장 배경이 어쨌길래 이 모양이야. 뭐? 왜? 애비 없이 커서 그럴걸요?
미혼모도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애는 아 그 노래 부르러 댕길 때 애는 어떻게 할 거냐고 방송국 나올 때 뭐 같이 다녀도 되고 안 돼 나 거기 방송국에 아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알아서 광고 낼 일 있어 유치원 가면 되겠네 아들 우리 유치원 갈까 어이 거기 내가 누구야 할아버지 자, 여기 할아버지가 있지, 어? 이 할아버지가 아들 셋을 낳았어. 이게 삼형제가 되겠지. 이 둘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야. 요 큰아들 있지, 큰아들. 이 큰아들이 또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럼 성이 같은데? 자, 이게 딸, 딸! 아들 아니야, 딸, 어? 그럼 이제 성이 이제 달라... 에이씨... 자, 다시 할게. 자, 할아버지가 아들 셋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이 우리 아빠고 자, 그러면 큰딸이야 자, 이 큰딸이 또 아들 둘을 낳은 거야 아들만 낳아 어떡하니 나오는 거를 아들만 나온 걸 어떡하니 나보고 내가 낳니? 어? 내가 누구야? 삼촌이요 어떻게 삼촌이야? 아빠는 할아버지네 둘째 삼촌이요 부모님은? 잘했어. 원장님 금방 오실 거예요. 예, 예. 예. 아, 저 조카예요, 조카. 예. 외가 쪽, 어, 황기동이. 예, 그 이리 와서 야, 여기 얌전히 앉아 있어. 아니 뭐 보는데 뭐? 아들 아니에요. 물 좋아? 찍은 애 있어? 이름이 뭐야? 어, 빨라. 진짜? 그래서 원장님 또 뭐라 그랬는데? 들어가서 놀든가 TV 보는데. 궁금하세요? 끼고 싶구나. 시끄럽거든. 그래서 귓속말로 하잖아요. 저 재밌는 것 같다. 저거 누가 본다고. 즐겨보거든요. 명상의 시간. 웃었죠? 웃었죠? 안 웃었거든? 지금 웃고 있구만. 아니거든? 밥 안 줘?
나 결혼한 지 3년 만에 어제 처음 갔잖아, 나이트. 야, 결혼 왜 했나 싶더만. 애들이 춤추는데 가슴이 완전 쌍라이트가. 진짜. 아우, 진짜는. 나 큰 거 별로 안 좋아해. 야, 이거 소송 걸어. 증언해 준다는 애가. 아, 진짜 소송 걸까 봐. 얘 황재인이 딱 얘 정도 가슴이 딱 좋은데. 딱 본 것 해가지고. 역시 연계. 얘는 노래는 좀 하는데 얘가 좀 싸 보이지 않아? 무슨 시골수 왔나 봐. 패션 연락으려. 싸 보이는 건 모르겠고 애가 어딘가 은근 새끼가 있더라. 그지? 그건 그래. 시골 애들이 원래 더 밝힌다니까. 그래, 가슴도 봉긋한데다가 노래하는데 우와, 야, 아주 죽이더만. 그런 애들이 침대에서도 야, 이 극악 무도한 새끼 이거 지금 출연자 뭐 그것도 어린애 이 피디란 놈이 새끼 너 진짜 인마 너 딸도 있는 놈이 말이야 어? 너 나중에 누가 네 딸한테 똑같이 아까 야 이거 꼭 고소해 어? 이런 새끼가 전자 반스를 그냥 확 입혀가지고 아 나 이 씨 아우 씨 뭐 아우 씨 뭐 씨 내가 뭐 했냐?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조카 때문에 힘드실 텐데 식사는 어떤 종류를 좋아하시는지. 조카한테 신경 좀 써주시지. 기동이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기동이 촌스럽다고 같이 안 논대요. 보니까 애기 옷이 좀 많이 낡았던데. 어서 오십시오. 아빠랑 아버지의 둘째는 상태입니다. 저, 예, 조카예요, 조카. 그거 좀 도도하고 안 싸 보이는 걸로다가 여러 번 좀 살라고 하는데. 왜? 아,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얘 이거 사야 되는 거 어? 계산해 주시고요. 딴 것도 좀 보여주세요. 여기 뭐가 비싼 거예요? 아, 예, 우선. 역시 연류는 어쩔 수가 없어. 와,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이라. 카메라! 사연 씨, 우리 마실 것 좀. 어, 네. 자, 이번에는 앉으시고. 네, 앉으시고 그다음에 마시고. 살짝 턱을 당기시고. 어? 걔 황재인이 전화해봤어? 도착은 아까 했대는데. 야야 오면 들여보내지 마. 지가 뭔 스타야? 왜 마지막에 등장하는 걸 즐겨? 왔다. 내가 안내할게 내가. 아! 늦으셨네요. 저 고생 많이 늦으셨나 봐요. 예? 저기 끝자리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남자분 저 비켜 주세요.
황재인 맞지? 오빠야, 상민 오빠. 아빠, 엄마 차례. 어? 기동이가 이겼다. 오늘은 그만하자. 엄마 잠깐만. 네. 아이고, 애한테 좋은 거 가르친다고. 아유. 사람들이 나 누구냐고 안 물어봐? 아니요. 물어보면 지난번에 연습한 것처럼 얘기 잘해? 네. 그거 물어볼 텐데? 너 나 그 TV 광고에서 봤잖아. 나 인기 되게 많아. 쐈어요. 응? 휘발 쌈박이 전파 나가리오. 아, 왜? 어딨냐? 내가 섞어? 섞는다? 네. 조준 잘해, 세 번 털고. 에이씨, 어린 놈이 어디서 못 대먹은 거라 배워가지고 씨. 나 안 해, 나 안 해. 사진 찍는 거 좋아하더니 사진 작가 되는 거네? 너 아직도 사진 찍을 때 그래? 뭘? 너 다시 만나면 보여주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오래 걸렸다. 너 어쩜 노래를 그렇게 잘하냐? 내가 그거 7만 번은 본 것 같은데. 사실 보면서 조금 울었다. 나 사실 거기 나간 거 뭐 그거 혹시 방송 타면 오빠가 나 보지 않을까 해서 그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있어? 발로 우예 발로 우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예? 기동이 잘 치는 거 얘 여기서 고스톱 쳤어요? 야, 토크 여기서 그럼? 기동아, 아까 그거 삼촌 보여드려? 아니 그걸 우리 셋이 그걸 왜 그걸 여기서 지금? 야 하지마, 기동아 하지마, 야 왜? 감사합니다.
좀 집디다. 어쨌거나 네가 이제 원장 선생님 집에 피아노 배우러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기로 했잖아. 어? 네. 어, 그러면은 그 혹시 그 남자 친구가 있는지 좀 이렇게 알아봐 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절대 내가 시켜서 했다는 티가 나면 안 돼요. 요새 만나는 남자가 있는지 없다면 만날 의향은 있는지 의향이 있다면 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아이 그걸 왜 집에서 타고 난리야. 아이씨. 아 잘했다 기동아. 조금만 쉬자 기동아. 원장님 없어? 좋았어. 자 그럼 우리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 돈가스에 후추? 소스 없이 후추만? 아, 나 돈가스 진짜 싫어하네. 하여튼 그래서. 게임하는 남자? 잘하는 남자? 확실해? 어이 매치가 안 되는데. 나갔다 올게요. 아 이거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 어? 아이 밥 있는 건 아는데, 아무 뭐 그 갈치 조림을 한다고 내가 이게, 아 내가 지금 반찬 투정하는 게 아니고, 아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아이 몰라 끊어. 아 오늘은 좀 집에 장모님이 오셔가지고요. 아니요 집에요 집. 안 돼. 분만 하고 있어서 지금 못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잡아 잡아 잡아. 촬영 중입니다. 자 익사이팅하게. 자 레디 액션. 혼자서도 잘해 먹었어요 내가. 왜 들리러 셔 정말. 여보세요? 저녁이요? 아직 안 먹었습니다. 가실까요? 아, 근데 기동이가 졸리다고. 나 할머니랑 있을래요. 누가 할머니? 저희 엄마요. 제가 돈가스를 제일 좋아해서요. 광고 보셨죠? 아, 이게 여기에 또 이게 후추를 뿌려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소스 없이. 저도 그거 좋아해요. 어? 어 이런 사람 흔하지 않은데? 야 이거 뭐 운명인가요? 참. 아니 쉬는 날 주로 뭐 하세요? 언제 게임 한번 안 하실래요? 저는 뭐 거의 중독자 수준이거든요. 아니 그저께 이거 허리 끊어질 뻔했잖아요. 아 어제 겨우 잤네. 게임하는 남자 싫어한다는 얘기였는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네요. 아무래도 기동이를 거쳐서 가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저한테 바로 물어보셔도 되는데. 어떤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지?
사실 제가 이 집 망하고 노래 끊은 지 좀 됐는데 제 노래 할 거 아니니까 안심하시고요. 언제나 그대 꿈 고사리 Love you 고사리 Need you 고사리 Want you 언제나 떨려요 고사리 Love you 고사리 Need you 고사리 Want you 내 하루를 내 1년을 내 그 말 우리 처음 손잡았을 때도 했었어. 제이나, 6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이었는데 나 진짜 내 평생 진짜 진심으로 너 사랑해. 나 보통 여자들이랑 다른 사람이어도 사랑해. 미안해. 나 갈게. 더 막기 전에. 안녕. 들어가. 누가 잡아갈래. 전화. 다음에 안 맞을 거다. 안녕. 야호! 일찍 일찍 좀 다니시지. 왜? 걱정돼서? 남자 만났지. 아, 또 왜 이러실까. 아, 내 팬티! 요번에 산 거 어디다 놨어? 완사 뭐 안 짜인가? 그럼 내 거 입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입고 있어. 아, 왜 이렇게 크니 이거? 프리사이즈야? 아, 진짜. 아, 예, 국장님! 아, 빨리빨리 좀 댕기라고! 너 그 남자들이, 어? 여자 붙잡아두고 너 밤늦게까지 그... 아유, 너 왜 그런지 알긴 해, 네가. 왜요? 어? 뭔데요? 있어, 그런 거. 뭐 이렇게 어떻게 좀 해보려고? 몰라도 되거든? 알고 싶은데. 시끄러워! 왜? 첫 경험 얘기해드릴까요? 뭔 경험 얘기를 해? 야, 너 완전 어떻게 된 거 아니니, 너? 아버지 거야, 대고. 아, 뭔데 내 걸 얘기를 안 하나, 진짜. 아, 정말. 야, 야. 그 이번 왕중왕전 때 노래 뭐 할 거야, 노래? 아, 그러게요. 이제 뭐 하나. 내 1집 있는 거 3번 트랙. 선물? 어, 선물! 야, 너 그거 아는구나. 야, 이게 완전 숨겨진 명곡이거든, 어? 이거 여자 계속 바꾸면 되니까. 나의 기억 속에 그 어릴 적 소원들이 사랑 고백하듯이 신랑님께서 아, 저 신부님한테 그치 그치, 그치. 아, 스톱! 비발디 비발디 자, 상현 씨 커피 한 잔만? 오케이, 좋아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상현 씨 하지마! 쉬었다 가시죠. 네. 상윤 씨, 저기 스톤트 했어? 여기서 위치 아니야, 이씨. 저기 나와 내가 칠 테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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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야! 지금 세파, 이씨. 뭐야, 이씨. 내 스타일 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진짜 짜증. 왜? 어 아니. 아 그 DJ 남현수 있잖아. 그 사람 소문이 안 좋더라고. 완전 싸가지 없고. 몰라. 아 인터넷 안 보는구나? 그럼 맨날 어린 여자애들 바꿔가면서 변태 짓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 여자 팬티도 즐거워. 그런 거 아니지? 어? 넌 아닌 거잖아. 같이 살거나 그런 거 아닌 거잖아. 어? 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잤지? 잤구나. 내가 남현수 이 새끼 찾아가서 그냥 확근을 다 엎어버린. 너 그러기만 해봐. 아, 편드세요 지금? 숨겨주는 거야? 그 새끼 다칠까봐? 다 뽀록 날까봐? 그 새끼가 그렇게 좋대? 걔가 데리고 살아줄 게 좋아? 그래 좋다! 좋아 죽겠다! 난 남현수 가만 안 둬. 어느 기자가 자기한테 사진 넘겨주면 다 알아서 한댔어. 남현수 이 새끼 완전히 망쳐버릴 거야! 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너 그 그렇게 굶었냐? 이젠 출연자한테까지 껄떡대셨어? 누가 벌써 제보했더만. 봉필중 이 새끼 벌써 호미질하고 다녀. 너 이 집 자빠지고 한 3년 추워봤잖아. 이 바닥 스텝 꼬이면은 한순간인 거 몰라? 알죠. 제인인가 걔 연말에 노래 부르는 거 못 나오게. 스킨 달라고 그러면은 자빠지는 건 나 아니다. 너야, 너. 얘기 좀 하지. 어? 좀 걸리는데. 저기 그 공개 방송 나가는 거 말이야. 들어? 말해요. 아니 내가 요즘 뭐 광고도 좀 들어오고 개편도 얼마 안 남고 뭐 그렇다고. 그런데 너 그거 나가지 말자. 아니 네가 뭐 방송 나가 어? 1등 한다 쳐. 그거 다 하면 어쩔 건데. 네가 뭐 내 딸이다 애도 있는 미혼모다 뭐 이러고 다닐 거야? 아 그러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너 안 그럴 거라는 건 내가 아는데. 아니 막말로 네 존재가 알려줘 봐봐. 나 완전 끝이야. 너 내가 이 집 망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이상한 전화가 왔는데 황재인이랑 동거하는 거 다 안다고 조심하라고. 우리 주고 받는 거 같더라고. 저번에 괜히 피디님한테 막 화내고 그랬잖아. 너 말귀 못 알아듣지? 퇴물 될 뿌라는 받아줬더니 개벌에 못 부리고 뒤통수를 갈겨? 너 아주 개편 영순인 줄 알아? 재인아, 재인아 나랑 얘기 좀 해. 오빠가 잘할게. 어? 오빠가 잘할게. 나랑 얘기 좀. 오빠가 나 구해야 돼.
네가 아기 구렁텅 계산 다니면 아니사. 잠깐만, 잠깐만. 제이라, 잠깐만. 나면서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어디 있어? 나면서 나와! 가, 나중에 얘기하자. 네가 책임진다고 그랬잖아. 내가 더 잘해줄 거라고. 가, 부탁할게. 야, 그때 네 눈빛에서 다 읽었어. 어? 나 구해달라고. 어, 나 도와달라고. 그 집에서 나와서 나한테 오고 싶다고. 오빠가 구해줄게. 어? 네가 그 돈만큼 뺀질이한테서 꼭 구해서 나오라 그래! 너 처음부터 이러려고 온 거지? 네 엄마가 시키디? 자기 인생 망쳤으니까 가서 내 인생 조지라고? 엄마 인생 망친 적 없어요. 그럼 왜 이러는 건데? 어? 혼자 조지기 힘드니까 어디서 토하는 놈 하나 데려왔더라. 뭐라 그랬냐? 한복 챙겨준다고 그랬냐?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어? 다녀왔습니다. 좀 이따 해요. 뭘 이따가 해? 이따가 시간 없어. 야, 니들 가. 짐 싸갖고 빨리 가. 가서 신문사에 까발리건, 방송 나가서 마이크 잡고 떠벌리건, 네 애새끼 데리고 좀 살아자! 기둥이 들어가 있어. 어딜 들어가? 빨리 안 들어가? 나 못 가요. 못 가? 나 아버지 자식이야. 딸이야. 나 여기 있을 자격 있어. 돈 때문이야? 돈 줄게. 집도 얻어줄게. 해준다 그랬잖아. 빌어먹을 차도 사줘? 다 해준다고. 그러니까 가라고. 걸리자 좀 꺼지라고. 내가 돈 때문에 온 거야? 너 돈 때문에 왔잖아. 네가 싸질러는 애새끼 데리고 살기 힘들어서. 아니야? 그럼 나한테 아빠 질 뭐 그런 거 바라고 온 거야? 그래. 나 그거 바라고 왔다. 그거 바라고 왔어. 남들 다 아빠 있잖아. 다 있잖아. 나 왜 있는 아빠도 없다고 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 나 조용히 살겠다잖아. 하고 싶은 노래도 안 하면서 살겠다잖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여기 있는 내 눈, 이거 코, 이거 다 아버지가 만든 거잖아. 나 여기 있잖아. 왜 내가 없었으면 해? 왜?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왜? 너 원한 적 없어. 그동안 신세 많았어요. 너 다신 안 와요. 없는 듯 살게요. 건강하세요. 전화도 한 통 없고? 없고. 네가 해보지. 내가 부셨어. 걱정 안 돼? 내 걱정은 돼. 야,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사냐? 그냥 밝혀. 어? 네가 무슨 아이돌이야? 너 이제 이게 하나도 없거든? 인기 있거든? 지랄이 지랄을 하셨네. 어?
야, 솔직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중요하냐? 아니면 뜬금없이 찾아왔어도 네 새끼가 중요하냐? 지들이 알아서 다 커서 왔으면은 그게 땡촌 거지, 임마. 아, 이거 개병원 아니랄까 봐 무지하게 낑낑거리고 정말. 아주 짐승하고 인간하고 입체 서라운드로 다 가져. 가서 안전에 더 가져와. 나는 이거나 처먹을 새끼야. 쟤들도 지들 새끼 없었다고 저러는 거야, 인마. 어? 잠시만요.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부르니까 그러지. 너 나중에 무대, 응? 무대 뒤에다가 이렇게 50명 코러스 쫙 깔고 오버리 쫙 들어가면 이거 완전 작살 나거든. 느낌이 다르잖아, 느낌이. 아, 그럼 아버지가 나와서 노래 하시던가. 기계 하나 노래 하나 가르쳐 준다고 그랬대. 보세요. 애기 엄마 탕두개 나왔어요. 네. 이모 3번에 빼줄게요. 네. 건강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네요. 사연 감사하고요. 오래오래 행복하십시오. 자, 남현수 오후의 휴식 오늘 마지막 사연으로 아주 오랜만에 사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미혼모 황정남 씨의 사연입니다. 아버지와 심하게 다툰 후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좀 심한 말을 하시긴 했지만 사실 그게 진심은 아니었을 텐데요. 아버지도 홧김에 흥분해서 자신도 모르게 뱉은 말이었을 텐데 그래서 후회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어떻게 화해를 하고 돌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현수 씨께서 알려주세요. 황정남 씨, 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 아버지께 전화하세요, 꼭.
할아버지는 안 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 사람 괜찮대만. 선배, 발목이 왜 이렇게 두꺼우면서 뚝뚝뚝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제 이놈이 원하는 걸 해준다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기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어요, 뼈 깎아달라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김장미 씨, 네? 그냥 헤어지세요. 네? 예, 예, 저 사연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랜만에 전화를 주신 황정남 씨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황정남 씨? 지금 어디세요? 전화를 하셨으면 말씀을 하셔야죠. 여보세요? 여전히 글은 잘 쓰시네요. 숨어서 연락을 안 하신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제 존재 자체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든가요? 아버지가 그러든가요? 정남 씨, 사연으로 보내셨듯이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도 혹시 감정이 격해서 말 실수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실수 아니거든요. 그 실수 맞거든요? 저희 아버지 아세요? 아, 모르죠. 네. 평생 저란 존재도 모르고 자기 인생 즐겁게 살던 사람한테 갑자기 찾아가서 선뜻 자식으로 인정하고 받아주리라고 생각했던 게 잘못이었습니다. 그럼 자기 혼자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냥 떠나면 되는 겁니까? 그럼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 말 다 하지 못한 아버지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해보세요. 제가 아버지의 딸이 되기에는 저희 아버지는 너무 이렇게 많습니다. 그동안 사연 소개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기 정남 씨! 야 정대야, 음악 황정남 씨, 아직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본인의 꿈까지 접지는 마십시오. 하고 싶은 거 있댔죠? 그거 꼭 하세요. 누구 위해서 말고 아버지, 아들 이런 거 다 떠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십시오. 꼭 미혼모도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나야. 아 몰라, 찾고 있어. 아 몰라. 아 찾으면 얘기할게. 어. 여기 있네. 찾았어. 어. 이거 한 거다. 수고야. 그 애비야. 한번 백라이트 나왔거든요. 체크 좀 해주세요. 한번 백라이트. 애기 씨. 왼쪽이요. 죽어. 거기 아니.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아, 형, 여기서 뭐해? 아, 미안, 봐줘. 3번 나간다. 저기, 3번 체크 좀요! 아니. 네, 어떻게, 황재인이 거 지금이라도 취소시킬까요? 지금 취소하면 일단 밥만 줘도 되는데. 너 딸이 몇 살이라고 했지? 내년에 유치원 들어가죠. 언제 키워서 손자보냐? 예? 취소시켜. 빨리 해주시고요. PD. 예.
취소시킨 거 취소. 수고하셨고요. 다음 황재현 씨. 예, 거기 중앙이고요. 조명 다 꺼주시고요. 자, 레디 큐. 다시 만나니까 좋아? 황진 씨, 빨리 분장실로 갈게요. 예, 빨리요, 빨리. 조금만 더 서둘러. 아들, 엄마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여기서 좀만 기다려. 알았지? 더 세게 막 뿌려버리겠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예쁘시다. 아, 예뻐지신 것 같아요. 인형이 버려질 것 같아요. 혹시 저기 앉아있던 꼬마애 못 보셨어요? 아, 어? 못 봤는데? 어, 야, 아까 저기 남자랑 있던 그 꼬마? 황기동!
근데 어때? 왜 좋지? 난 거기 남면수의 오후의 휴식.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면수 오후의 휴식 공개 방송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개 방송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계신데요. 여러분을 만났던 스타 탄생의 아이를 찾습니다. 이름은 황기동. 6살. 요 정도 키에 머리는 곱슬이고 고스톱을 잘 칩니다. 피아노 신동이고 밤에는 몽유병이 심합니다. 전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야 이 새끼야 너 거기서 안 돼! 계신다고 더 찾고 없다고 안 찾는 거 아니니까 돌아도 가세요. 동생분? 애인? 애인은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아직 소식은 없는데 숲에 내렸다니까. 요새 미아찾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웬만하면 다 찾아요. 그리고 기동이 똑똑한 애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돌아올 거예요. 야 황진! 너 정말 그 정도까지 언제 또 애까지 만들고 말이야. 오케이. 네 애는 내가 책임지고 찾아준다. 그리고 당신 당신 꼭 책임지고 우리 제인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예혜야, 우리 아들 기동이 네 아들이라고. 네가 애 아빠라고. 죽었다며. 그냥 지금 죽여버려요. 그럼 누구신데요? 내가 얘 친아빠다. 어디?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까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경찰서에서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 어떡해요? 아유, 아 예. 아 이제 잘 살아시라고요. 경찰서에서. 아, 아니, 잠깐만요, 잠깐. 좀 이따 때리시고요, 저기 남현수 씨. 예?
너 이따 맞아. 그러니까 지금 황기동 어린이 아빠네 할아버지네 둘째 아들 삼촌? 아니 그걸. 아 그럼 혹시 여기 황재인 씨 계세요? 여기 황정남이기도 하고. 네? 아 그러니까 그럼 뭐 황기동의 큰 삼촌 딸 누나? 참나 내가 경찰질 뭐 오래 한 건 아닌데 참나 이런 경우도 처음 봤네. 그 황기동 어린이가 그 울면서 두 분 그 112에다가 실종 신고했어요. 새벽까지 기다리다 안 온다고. 공기장가 누구 피해서 왔대는데. 네, 그럼 남현수 씨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사랑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저의 마음조차 갈피를 잡지 못할 만큼 사랑에 김준영이다! 책임과 의무까지 빨리 하세요, 맞아. 예? 아이씨. 기준이었던 영화배우 김준영 씨는 자신의 비디오 사건을 폭로한 모 일간지 기자 봉모 씨를 대면하자 그 자리에서 폭행하는 사건까지 저질렀는데요. 김준영 씨는 그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무작정 찾아가 봉 기자를 대면하는 순간 그만 이성을 잃고 왜? 내가 별로 너 인기 없다 그랬지. 왜? 네. 숨기려고 할 의도는 있었습니다. 입술이 얇게라도 할 말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연애하던 사이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에휴, 그런 사이는 아니었죠. 그럼 이렇게 미안해 안 하셔도 되는 건데. 뭐 그런 거죠? 예. 근데 혹시 우리가 사귀게 되면 제가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근데 연예인이 그렇게 인기가 없어서 어떡해요? 저희 컨셉을 아저씨로 잡아보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 이걸 컨셉으로 잡자는 말이지. 아저씨 봐봐. 요새 네 이미지가 책임감, 뭐 책임지는 남자 이런 이미지가 생겼거든. 참, 너도 깨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가족 같은 기억, 우리 생명. 뭐 왜? 아 누가 뭐래요? 눈빛이 그렇잖아, 눈빛이. 아버지의 마음. 난 웃겨서 그렇지. 뭐가 웃겨? 어이, 저거 웃겨? 가족 같은 기억. 우리 난 괜찮은데. 봐, 괜찮다잖아. 괜찮다고 쳐요. 치는 게 아니고. 이거 봐봐, 또. 아니 난 그만 보자는 거지. 저거 하루 웬종일 저것만 들어.
어? 저거 봐. 저거 떠돌아가. 아이, 그럼 들어가 주무세요. 옷은 그냥 각자 입자니까 이게 뭐야. 아이, 거참. 이렇게 된 거 그냥 해요 좀. 난 여기 왜 낀 거야? 가족도 아닌데. 씨. 혼자 사는 독거노인 연말에 끼워주면 고맙다고나 하지. 아, 씨. 지는 언제부터 혼자 안 살았다고. 씨. 여기 예쁜 여인들 진짜 많아요. 아저씨 드럼 칠 때 되게 멋있잖아요. 박자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와라. 어? 무궁화 어린이 가족의 즐거운 우리 집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남기동 어린이 가족의 무대. 피아노에는 남기동 어린이, 보컬에는 엄마 남재인 씨, 그리고 기타에는 할아버지 남현수옹 씨. 작은 별 가족 이후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가족 밴드 소개합니다. 과속 3대. 출신 개건 드러머 미혼의 이창훈.